춘향전이 발레 공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토슈즈를 신은 춘향과 푸른 눈의 이몽룡을 만나보시죠. 최은정 기자입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를 입은 춘향과 쾌자를 입은 이몽룡. 애틋한 사랑 장면은 섬세한 발레 동작으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장면은 역동적인 남성 군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고전인 춘향전이지만 발레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익혔습니다. 한국 무용의 이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발레로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푸른 눈의 이몽룡. 러시아 출신의 노보셀로프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The movie and then Brian, you explained to us everything. Then of course, anyways, it was hard to understand like the like deeply that Korean culture, like how to move, how to what to do actually.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015년 오만, 2018년 콜롬비아에서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한국의 문화에 담긴 그런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애절한 스토리. 고전 설화를 과감하게 현대적인 오페라로 재해석했는데, 막과 막 사이 국악인을 이야기꾼으로 등장시켜 고전의 특색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들로 동서양의 문화를 조합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